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오늘은 땅콩볼 하나로 1분 만에 종아리 뭉치나를 빠르고 개운하게 뿌실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.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모르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정말 간단합니다. 자, 매트에 뭐 매트 아니어도 돼요. 침대 위에서 진행해도 좋습니다. 무릎을 꿇고요. 요 땅콩볼을 무릎 뒤에 사이에 껴줍니다. 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호흡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앉아주세요. 하면서 아프다고 몸에 긴장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유체 이탈을 한다는 느낌으로 일어났다가 엉덩이 내리면서 천천히 앉아줍니다. 자, 이렇게 가운데에서 시작했으면 살짝 땅콩볼을 뒤로 다시 이동해서 천천히 또 지그시 앉아줍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아리 알 가운데를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하면 손으로 종아리 알을 풀면 손도 아프고 생각보다 강하게 풀 수 없는데 요 땅콩볼의 단단함 그리고 우리 상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정말 손쉽고 개운하게 알을 꼬실 수 있어요. 가운데를 다 풀고 나면 종아리 가운데 뒀던 이 땅콩볼을 살짝 바깥쪽으로 이동 요렇게 해서 라인을 따라서 또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고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이동해서 천천히 풀어주면 종아리 곳곳에 굳어있던 근육들이 자르르 풀립니다. 저는 평소에 운동하거나 하루 마무리할 때 다리가 답답하면 제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 1 혹은 2를 진행하고요. 고향에 내려가거나 혹은 여행 갈 때는 사실 막 스트레칭까지 챙겨서 하긴 귀찮지만 걷는 양이 많아서 다리가 답답하잖아요. 그때는 저는 땅콩볼 작으니까 꼭 챙겨가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고 취침을 한답니다. 땅콩볼로 종아리뿐만 아니라 어깨, 승모근, 등, 엉덩이, 허리 풀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종아리 먼저 알려드리고 간단한 영상으로 조금씩 더 찾아올게요. 오늘 종아리 스트레칭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땅콩볼을 10,000원 이하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그냥 네이버나 쿠팡에 땅콩볼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컬러대로 맞춰서 주문하면 되겠습니다. 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검색해서 주문하면 되겠습니다. 별 차이 없어요.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. 땅콩볼로 종아리 알 풀기 오늘 꼭 해보세요. 도전! 안녕!